다음으로 전 44대 농림수산부 장관 역임하신 허시댕 장관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역사는 그 민족의 혼이요 정신이자 뿌리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 국민이 우리 한민족의 수천 년에 걸친 위대한 역사를 제대로 알았다면은 지금 이와 같은 정치 경제적 혼란은 물론이고 남북의 갈등 또 세계 4대 국 속에서 눈치 보는 그러한 민족은 아니었을 것이다. 저는 통감을 합니다. 저는 지난 38년 동안 자본주의 산업사회 이후에 새로운 문명, 기창주의 한몸 사회를 찾아내고 과연 전 인류가 한 가족처럼 되는데 어떤 민족이 이 인류를 이끌고 갈 것인가, 거기에 제가 관심을 몇 년 전부터 가지고 보니까 세계에 쉬운 5개 민족이 있는데 돋보이는 것이 게르만, 앵글로색슨족, 유대인, 그리고는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순혈주의, 게르만, 앵글로색슨족은 이미 문해부흥 이후에 자본주의 산업사를 일으켜서 이제는 내려가는, 기울어가는, 타락돼가는 이런 민족이어서 아 다시는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누구냐? 어떤 민족이냐? 그래서 제가 대학교, 고등학교 역사책을 얼려가서 뒤져봤더니 제일 첫 마디에 곰이 마늘쑥을 먹고 단군 왕검을 낳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곰을 낳으셨다 그래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실망했어요. 그래서 제하민족사학계를 돌아와가지고 지난 3년 이상 공고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신백관 박사님 뵙고 2년 전에 아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신 박사님하고 저하고 저는 문명을 공부했고 우리 신 박사님은 역사를 공부하신 분이라 우리 같이 한번 뜻을 모아서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좀 바로 세우고 새로운 문명을 제시해서 세계 중심으로 나갑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2년 전부터 대동재단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강단사학과 제야민주사학이라고 하신 분들하고는 완전히 등을 돌리고 원수처럼 대하고 있고 또 민족사학계도 이게 정리가 잘 안 돼 있다는 걸 제가 알고 기업인들에게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연구자금을 좀 준비해서 1차적으로는 우리 제야민족사학계부터서 내부에 좀 공론화했으면 좋겠고 도대체 우리 조상이 어디서 오셨는가? 그리고 이제 강단사학까지 통합을 해서 우리 후손들의 역사를 바로 접어줄 필요가 있겠다.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지난 1년 동안 해오다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신용화 교수님의 저서 소개가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 거기 세 권이 한민족의 기원과 형성이라는 큰 책을 비롯 세 권이 있어서 즉시 이제 10만 원 가까이 주고 구입을 해다가 이번 폭염 기간 동안에 정말 더운 줄 모르고 다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렇게 이런 분이 계셨구나. 13살 때에 6.25 동족 상전을 보시고 도대체 우리 민족이 뭐냐? 왜 이러냐? 왜 300만이 죽었냐? 이런 의분을 가지고 사회학으로 들어가셔서 문화, 인류학, 역사학 두루 섭렵을 하시고 80평생 동안 연구에 연구에 책을 써서 57권의 저서를 내셨고 최근에 3권의 대작을 내셨어요. 제가 보고 이야 이게 정말 이 그냥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역사 여기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신 교수님을 모셔야겠구나. 그래서 신 박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아이고 제가 잘한다고 그전부터 적극 동의를 해 주셔서 오늘 신용화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여러분한테 다니면서 공부할 때에 도대체가 우리 조상이 어디서 왔냐? 몽골에서 왔다, 바이칼에서 왔다, 시베리아에서 왔다, 중국 북부에서 왔다, 우랄 알타이에서 왔다, 돈황에서 왔다, 중앙아시아에서 왔다, 심지어 저 조지아 흑해 있는데 카프카스 건대에서 왔다. 저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전부 다 달라서. 그런데 이번에 우리 신 교수님이 유명한 역사 사회학 지인하는 교수님 여기 석학들을 스펜스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살린이라든가 어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사회 진안, 역사 진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많은 자료를 모아서 대작을 낸 걸 보시고 제가 정말 존경한다고 감히 학자답지 않은 사람 제가 존경한단 말 안 써요. 박사란 말도 제가 잘 안 쓰거든요.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 조그마한 모임이지만 꼭 좀 나와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 반 동안 우리 신 교수님의 평생 역작, 13살 먹었을 때 그 한을 푸는 그런 역작을 한번 들어보시고 과연 정말 여러분들이 공감들이 가신다면 빨리 빠른 시간 내에 대한민국 전체에 확산시켜서 우리 민족이 방황하지 않고 세계의 큰 뜻을 가지고 세계의 중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신영 장관님께서 과탄을 해주셨는데 전 뭐 그냥 열심히 책 읽고 공부하는 학자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고대 국가와 문명을 만들었는가 이걸 간략하게 그동안 연구한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너무 커요? 아니 괜찮습니다. 이걸 네. 누르시면은 아 여기 있어요. 가져왔어요. 아 그래요? 아, 그거 돌려주세요. 제가. 아 똑같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이고 이거 뒤에 그래도 걸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네네네네. 제가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이란 무엇인가? 이거 개념을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언어를 공동으로 하고 지역의 공동, 혈연의 공동, 문화의 공동, 정치의 공동, 사회, 경제 생활의 공동, 역사의 공동 등을 객관적인 요소로 하여 결합하고 또 그 기초 위에서 주관적인 요소인 민족의식이 형성됨으로써 더욱더 공고하게 결합된 역사적 범주의 인간 공동체입니다. 역사적 범주라고 하는 것은 민족은 고대 때부터 형성이 되거나 근대에 형성되거나 사람이 처음부터 민족을 만든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다 별도로 민족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민족과 인종은 다른 개념입니다. 민족은 사회학적 개념으로 이러한 요소에 의하여 성립이 된 것이고 인종은 생물학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은 머리 색, 코의 높이, 눈의 색깔, 키, 두개골 지수 이런 걸 측정해서 구분을 하고 분류를 하는 건 인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가수가 한 분 계신데 그 가수는 얼굴이 까만 아버지는 까맣고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인종 개념으로는 반은 한국인이고 반은 흑인이에요. 그러나 민족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을 어릴 때부터 사용하고 완전히 이걸 모두 다 갖춘 100% 한국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과 인종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인종은 왜 우리가 그 매우 일찍 민족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주나 몽골이나 중국의 북방이나 거의 민족은 생물학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90몇 퍼센트가 같아요. 그런데 민족은 아주 달라요. 그래서 이제 민족은 이러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약간 머리에 넣어두십시오. 그다음 민족은 가족들이 모여서 씨족을 만들고 씨족들이 모여서 부족을 만들고 부족들이 결합해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민족을 형성합니다. 가족과 씨족까지는 혈연 공동체예요. 피를 아주 중시해요. 부족은 혈연과 함께 지연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런데 이 부족들이 모여서 만든 민족은 아까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문화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혈연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기원적으로 중요하고 이제 언어, 역사, 정치 뭐 이러한 사회학적 요소에 의하여 결합을 합니다. 우리 민족은 어디에서 어떤 부족들이 결합해서 형성이 됐는가? 제일 먼저 이걸 연구한 분이 이지린이라고 하는 북한의 김일성 대학 교수입니다. 이분은 예족이 발전해서 조선민족을 만들었다고 해서 북한은 지금도 이 학설이 제일 널리 지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서울대학의 이병도 박사께서 예족만이 아니다. 예맥이라고 하는 일개 부족이 발전해서 한국민족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서울대학의 동양사학과에 계시는 김상기 교수님께서 그 이병도 당신 잘못 봤다. 예족과 맥부족은 다른 부족이다. 그래서 예족과 맥부족의 두 부족 결합설을 주장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실증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우리 민족은 한, 맥, 예, 삼부족이 결합돼서 성립됐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해서 이제 이건 제 학설입니다. 지금 북한은 이지린 선생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분산되어 있는데 서울대학을 기준으로 보면은 국사학과는 이병도 선생님설, 동양사학과는 김상기 선생을 따르고 있고 사회과학대학은 제 학설을 따르고 있어요. 또 이 나이로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제 학설을 따르고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왜 한을 자꾸 강조하느냐고 그래가지고는 저한테 제 학설에 회의를 보이십니다. 그 다음 우리 민족이 어디서 형성이 돼서 들어왔는가? 바이칼 지방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프카스 지방설, 이것은 최남선 선생이 구한말부터 일제 초기에 주장을 하셨는데 불한문화론이라고 하는 주장이 카프카스 지방설입니다. 카프카스라고 하는 건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에 있는 지방을 카프카스라고 합니다. 알타이 지방설, 우리나라 국어학계가 신봉하는 학설입니다. 몽골 지방설, 이건 이제 주로 서양 사람들이 황인종을 몽골로이드라고 해서 인종과 민족을 구분하지 못할 때 몽골 기원설을 주장한 분들이 있었어요. 시베리아 지방설, 이것은 고려대학의 김정학 선생님이 주장을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고려대학의
정학 선생님 제자들은 이 학설을 따르고 있어요. 중국 북부 화북지방설, 이건 김상기 선생님이 주장을 하시는 거고, 고 한반도 자생설, 이건 이제 제가 주장을 하는 건데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인류는 어디서 발생하는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이 유럽, 주로 이 영국과 프랑스 학자들이 영국, 프랑스, 독일 학자들이 연구한 것들을 요약을 한 것인데, 지금 가장 그 확고하게 거의 정립된 학설이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여기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호모 에렉투스라고 꽃다귀 서게 됐을 때부터 다른 대륙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여러 몇 단계를 거친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두뇌가 매우 발전된 인종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약 20만 년 내지 25만 년 전에. 그러니까 거의 다 아프리카에서 발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약 5만 년 내지 10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는 게 발생을 했어요. 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이제 이 호모 사피엔스부터 우리의 인간하고 얼굴이나 모든 게 똑같으니까 이걸 호모 사피엔스는 구인이라고 그러고, 그 이전 건 다 원인이라고 그러고,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신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신인의 두개골은 오늘날 우리 두개골과 지수나 모든 게 똑같아요. 그래서 지능이 똑같다고 과학적으로는 서양 과학자는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왜 이 5만 년 내지 10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지능이 우리와 똑같은데 왜 구석기 시대 때부터 원시적으로 생활을 했나? 그때는 문화가 축적이 되지 않아서 그걸 이용할 자료가 없었어요. 지금은 같은 두개골 지수를 가지고 있는데도, 두개골 크기를 가졌는데도 발견해서 쌓아놓은 지식과 문화가 천문학적으로 많아서 그걸 학습해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뭘 발견하고 발명하고 하는 것을 옛날에 그런 게 왜 나왔느냐, 이것은 우리 편견이에요. 그것은 그분들도 지능은 똑같고 특히 정치 권력 같은 이런 거에 심리는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머리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이동로예요. 호모 사피엔스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이동로예요. 한국으로 온 라인을 찾으면은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서 인도 대륙을 거쳐가지고 동남아, 요건 이쪽으로만 그렸습니다만은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 갔는데, 이때는 빙하가 다 녹질 않아서 대빙기가 왔기 때문에 대빙기에는 얼어붙어 가지고, 여기를 예를 들면은 대만이 연육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자꾸 DNA 검사를 하면은 대만에서 나온 두개골 또는 DNA와 한반도 한국인 DNA가 제일 가깝나? 그 이유가 여기를 거쳐왔어요. 제주도도 연육이 되어 있었어요. 이 노란색은 빙하기에 연육된 지역이고, 이 회색이 현재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약간 떨어져 있었고, 그래가지고 한반도로 해서 연해주로 해가지고는 베링해협을 거쳐서
이렇게 남북 아메리카로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20만 년, 10만 년 전에 이 인류의 이동은 이건 민족이 아니죠. 이건 휴먼 밴드라고 그래가지고 인간의 무리입니다. 그리고 고고학적으로는 구석기인들이에요. 그들은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대빙하기가 최후의 빙하기가 오기 전까지는 지구가 굉장히 뜨거워가지고 시베리아에서도 열대 수목들이 자랐고 맘모스가 시베리아에서도 있었고 공룡이 우리나라 한반도 뭐 동남아 등에 와글와글했어요. 그래서 도처에 따먹으면 다 과일이니까 그렇게 애쓰게 노력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때의 구석기인들은. 그러다가 약 5만 3천 년, 아주 높이 보는 분들은 7만 년이라고까지도 보는데 약 5만 3천 년 전에 대빙기가 왔습니다. 이 대빙기는 최후의 빙기인데 왜 왔는지는 몰라요. 저희 자연과학자들이 아주 논쟁이 심한데 태양광선이 90% 이상 차단이 되고 10% 이하만 땅에 닿아요. 제일 먼저 어떤 폐해가 왔냐면은 식물들이 다 광합성 작용을 못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시베리아에서부터 모든 식물들이 다 죽으니까 이 초식 거대 포유동물들이 먹을 게 없어서 다 같이 따라 죽었어요. 공룡이 다 소멸되고 맘모스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5만 3천 년 전에 대빙기가 왔을 때 인간은 어떻게 살았을까? 구석기인들은 모든 자연과학자들이 북방 한계석이 선계선이 북이 40도라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2000년 이전의 인문학자들이 배운 적도 없고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서양에서 다 들어가게 된 건 21세기부터 다 바꿔놨어요.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북이 40도 이남으로 피하늘에서 내려온 구석기인들만 살았지 생존을 지속했지 그때까지 계속 북이 40도 이북에 살았던 구석기인들은 다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해서 소멸됐어요. 그래서 구석기인들의 90% 이상이 다 소멸됐습니다. 인류 최대의 재앙이 기후변화로 온 거예요. 그리고 12,000년 전에 이건 이제 500년 차이 논쟁이 있는데 12,500년 전에 지구가 오늘날과 같이 태양광선이 100% 땅에 닿았어요. 그래서 녹아가지고 오늘날과 같은 기후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5만 3천 년부터 12,000년 전까지 약 4만 년 동안을 3만 9천 년, 4만 년 동안을 인간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 구석기 시대에 다 굴 속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집을 지을 줄을 모르니까 아직 문화가 축적이 안 돼서 자연 동굴을 찾아가지고 또는 굴을 간단하게 파서 굴 속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구석기인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부 동굴인 케이브맨입니다. 박물관에 가면 다 동굴 안에서 이걸 만들어 놓은 것은 그건 아주 증거를 가지고 다 만든 것이죠. 물론 아주 한여름에는 40도 너머에 사냥을 순록을 쫓아간다든지 뭐 사냥을 하고 돌아올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구석기 유인들의 유적이 조금씩 조금씩 가까운 데 남아있어요. 그걸 보고 살았다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잠깐 다녀올 때 남긴 유물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그 전에 유물들이거나, 그리고는 북위 40도가 우리 북쪽은 겨울에는 꽁꽁 얼어붙은 쓴드라가 됐어요. 이 북위 40도선이 우리 한반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어딘가 신의주입니다. 중국을 기준으로 하면 어딘가 그것은 북경입니다. 그러니까 신의주와 북경 이북에서 한국 민족이 형성됐다거나 뭐 문명이 형성돼서 내려왔다고 하는 북방설은 이제는 완전히 낡은 학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우리가 옛날 학설을 따를 필요가 없냐? 21세기의 서양 자연과학자들이 이제 컴퓨터가 개발된 다음에는 그냥 온갖 자료를 다 넣어서 아주 정밀하게 검증하고 하니까 이제 북위 40도선 이북에는 문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데서 기원을 찾아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하나 다시 돌아가 주세요. 하나 그 주의해 둬야 될 건 이 시기에 이 구석기 시대의 빙하기에는 최후의 빙기에는 황해가 없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이게 다 연육이 돼서 유라시아의 가장 동쪽은 누군가? 요 북쪽은 다 얼어버렸으니까 이제 얼지 않는 지역의 가장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의 끝은 어딘가? 그것은 한반도 동해안이 맨 끝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동쪽 끝이 한반도 동쪽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얼음입니까? 얼음? 어디? 연육이라고 하는 건 얼음이 아니라 육지란 이야기예요. 육지로. 그 사람이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적도의 평균 기온이 8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구가 추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12,000년 전에 오늘날과 같은 날씨가 회복이 돼서 굴 속에 있던 사람들이 나왔어요.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강변에서 코기도 잡고 산에 열마도 따면서 남자가 여자 하나씩 짝을 지어서 움막을 쳐가지고 삼각형 움막을 쳐가지고 이제 가족이라는 걸 만들고, 그전에는 굴속이 한 단위의 집단이었는데 이제는 부부가 가족이 돼서 가족이 만들어지고 가족들이 몇 대 지나면 시족들이 모이고 또 시간이 가면 부족이 모이고 하면서 이제 오늘날과 같은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유라시아 대륙에 이 사람들이 강변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토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흙으로 토기를 만들고 돌을 갈아서 만든 마제석기를 쓰면은 그게 신석기 유물이에요. 그리고 옛날 구석기 시대에는 그냥 돌을 깨서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석기 시대가 분명하게 모든 게 도구가 갈라지는데, 유라시아 대륙의 어디를 가도 요즘은 과학적으로 조사를 하면은 신석기 시대는 언제 시작됐을까요? 12,000년 전부터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 그래, 제가 책 쓰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는 뭐 6,500년설, 8,000년설 했는데, 우리나라만 늦게 잡는단 말이에요, 일본하고. 그래서 내가 12,000년설이라고 썼는데, 그 몇 년 사이에 다 따라서 지금은 다 12,000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라시아 대륙의 신석기가 다 똑같이 12,000년 전에 시작이 된 것은 사람의 그 인종이나 민족이 달라서가 아니라 자연 환경이 그렇게 똑같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뭘 만들었나? 이제 여기 참 그 우리 민족이 그 아주 주목을 해야 될 게 유라시아 대륙의 이런 민족 이동은 왜 휴먼 밴드 인간 무리의 이동은 왜 일어났나? 이 구석기인들이 제일 그 이상한 게 하루의 절반은 밤이 오고 하루의 절반은 밝고 태양이 뜨면은 따뜻해서 아주 행복하고 그래서 가장 가고 싶고 좋은 곳은 태양이 뜨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태양이 뜨고 떠서 밝음을 갖다 주는 어둠을 없애고 어두운 건 항상 무서웠으니까 동물들이 거대 동물들이 많으니까 밝음과 따뜻함을 갖다 주는 태양이 뜨던 곳을 향하여 그래서 자꾸 동쪽으로 온 거예요. 이 동쪽으로 와서 어디에서 막혔을까요? 한반도. 예, 한반도 동해안 가면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연육이 됐는데 여기 동해가 굉장히 깊은 바다였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여기에 이 구석기 시대의 이 민족 이동에서는 한반도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터미널이 된 겁니다. 사람이 아주 작고 더 갈 데가 없으니까 쌓이고 몰리고 해가지고 지금도 이 터미널 지역은 인구가 많아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터미널 지역이 인구가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두 번째, 첫 번째로 다퉈요. 벨지움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터미널이에요. 바닷가에요. 그 다음. 그러면 동굴은 어떤 상태로 있나? 요게 북위 40도예요. 요게 북위 40도. 이 이북은 빙기에는 쓴드라가 되는 거예요. 제일 많은 제일 동굴 지대가 충청북도, 강원도, 경상북도의 접경지대, 차령산맥 부분입니다. 여기는 석회암 동굴이 카라스트 지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석회암 동굴이 천여 개 있어요. 그 다음 제2동굴이 평안남도와 황해도 사이 일대예요. 여기도 동굴이 한 100개 가까이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제주도 해안의 용암 동굴이 있어요. 네 번째 동굴이 전라북도 고창 일대에 한 4, 50개 동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굴에 사람 구석기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들어서 생존을 유지했다가 12,000년 전에 이 동굴에서 제일 가까운 강으로 나와서 이제 신석기인으로 진화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다음 이것은 최후의 빙기에 요게 지금 좀 흐릿합니다만은 해안을 따라서 이동한 거고 요게 한반도인데 이 한반도가 이제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터미널이 돼서 더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자연지리에서 대흥안령 산맥이 구석기인이 추울 날씨에 넘을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또 연산산맥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만리장성을 쌓은 곳이 그 넘기가 좀 어려운 높은 산맥입니다. 그래서 대흥안령 동쪽 연산산맥 동북쪽 사람들은 정보에 의하여 걸음은 빨랐어요. 구석기인들이 한반도에 동굴이 많다는 걸 아직 그때는 물론 명칭은 없었지만은 일로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계속 올라와가지고 여기가 이제 인구가 유라시아 대륙에서 동쪽으로는 가장 인구가 조밀한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가 황해인데 여기는 연육은 됐지만은 동굴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40도 이하의 동굴은 양자강 양안에 동굴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이걸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
이것은 1만 2천 년 전 신석기 시대의 시작을 나타내는 영국에서 만든 유명한 지도인데, 동방의 이동은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 요게 2만 년 전, 1만 5천 년 전, 그 다음 1만 2천 년 전에 황해가 생기기 시작해, 녹기 시작하니까, 9천 년 전에는 황해가 약간 커져서 이제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됐고, 7천 년 전에는 거의 지금하고 비슷하고, 5천 년 전에는 우리 지금하고 완전히 같죠. 그 다음 고 한반도 신석기인들이 굴 속에서 나와서 제일 급한 과제가 뭘까요? 그것은 첫째가 인구가 너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으니까 식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다 20대가 넘으면 굶어 죽고 다 어쨌든 이 식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식용 식물을 산에서 씨앗이나 뿌리를 따다가 도메스티케이션이라고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재배 경작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 경작이 시작이 돼요. 이 아그리 칼초, 이 칼초라고 하는 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파서 문화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원체 인구가 많이 모이니까 그래도 다 먹여 살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녹은 땅, 다른 농토가 있는 땅으로 이미그레이션 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언제부터 그럼 농경을 시작을 했을까? 세계에서 농경을 가장 일찍 시작한 나라가 지역이 두 군데가 있어요. 동방의 끝에는 한반도. 만 2천 년 전에 나오자마자 시작한 거예요. 하도 굶으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인구가 너무 조밀하니까 이 사람이 많으면은 머리 좋은 사람도 많아지고 자연히 지혜가 생겨서 그 실험을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또 하나는 아나토리아 반도예요. 지금 터키가 있는데. 그래서 이 동방 여기서는 어떤 실험이 생겼나? 나오면은 남한강 유역이 바로 동굴하고 붙어 있는데 금강 상류와 남한강이 동굴과 연접해 있는 강인데 거기가 좀 야칠퍽질퍽하고 하니까는 수수, 조, 콩 이런 것과 함께 달리뼈 쌀 재배를 시도를 한다. 그래서 이 재배뼈가 만 2천 년 전 뼈가 청원 소롤이라고 한 데서 발굴이 돼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달리뼈 뼈씨예요. 그리고 콩도 약 7, 8천 년 전에 것이 나와서 다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건 뭐냐면은 이분들이 이걸 발굴을 고고학 발굴한 분들은 이걸 줄무늬 선돌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 유물들을 보고 유물은 유물로 증명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하니까 유물 이게 그 문자가 없던 시대니까 이걸 보면은 이게 전부 밭고랑들이에요. 논밭고랑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옥천 남곡리, 옥천 수북리 두 곳에 지금 두 개가 남아 있는데 지금은 장소를 옮겨서 뭐 좀 더 모셨다고 그러는데 이런 비석을 세운 것은 큰 업적을 낸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 식량을 공급해서 살린 그 아주 위대한 농업 혁명의 농업 경작의 업적을 낸 족장이나 공동체장을 기린 비석들이에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게 줄무늬인가 밭이라인가 하는 데 대한 논쟁이 있어서 제가 증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올 겁니다. 인류 최초의 농경의 한 유형이 시작이 됐는데 이 지역의 특징은 보편적인 것은 수수와 조를 먹고 이 지역 특수한 건 달리뼈, 콩, 깨, 참깨와 들깨가 나와요. 지금도 참깨와 들깨는 주로 한국 민족들이 먹어요. 다른 데는 그런 이런 향료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농업혁명, 농업의 경작에서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게 태양입니다. 태양 광선과 태양의 온도. 그래서 태양 숭배 사상. 태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 숭배 사상. 하늘과 태양을 숭배하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을 박족이라고 불러요. 광명을 좋아한다고 박족이라고 부르고 또 이 하늘을 나르는 이 옛날 토템이라고 하는 건 숭배만 하는 게 아니라 부족들을 부르는 별명도 동시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새를 존경을 해서 새를 토템으로 했어요. 이것은 이제 제가 문헌에 없기 때문에들 아주 쉬운데 지적들을 안 해서 제가 이론을 정립을 했는데 새 토템은 그냥 솥대에다가 새를 앉히고 이건 아주 토템폴이라고 서양의 사회과학에서는 아주 그걸 이런 장대에다 앉히면 바로 그게 토템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새 토템이 형성이 되고 박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호칭을 했는데 중국에서는 이게 발로 이 리을 기억이니까 박 또는 발로 단음절로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 이 특징이 몇 개. 이것은 고조선 진국시대에 대전 괴정동에서 출토된 방패형 청동기인데 이것은 지금 밭 가는 모습입니다. 요게 아까 밭하고 요게 밭이라고 하는 거 밭고랑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자료예요. 그리고 이 머리에다가 새 깃털을 꽂은 거예요. 새 토템이에요. 고구려도 고구려 사신인가 어느 나라 사신인가 보면은 모자에 새를 꽂으면은 아 이것은 한반도 고한반도 출신들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다음 이미그레이션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것은 이제 장광직이라고 하버드 대학 교수를 하던 이 중국인 중국 출신 대만 출신 교수가 아날락파에 그걸 도입을 해서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그린 것인데 요게 만년이고 요게 천년입니다. 아주 그 만년 전에는 온도가 해수면 그 다음에 이 건조도 온도가 이렇게 낮았다가 요게 약 8,000년 전, 9,000년 전, 8,000년 전에 되면은 쓱 올라가서 8,000년 전, 7,000년 전 되면은 아주 최고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9,000년 전부터 40도 이북의 녹은 땅을 건너가서 농사를 질 수 있나 없나 선발대가 가서 개척도 해보고 하다가 약 7,000년 경 무렵에는 대대적으로 40도 이북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 청천강을 건너서 압록강을 건너서 요하의 동쪽과 서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게 이제 아무도 살지 않는 비옥한 땅들이 뉴 프론티어로 있으니까 이것은 서양에 사는 방식으로 기후 변화를 가지고 인구 이동의 여건을 검토를 한 거예요. 그다음 농사는 어디서 이 동아시아의 농업 신석기 재배 농경 농업혁명은 어디서 시작이 됐나? 한반도 중부 지방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게 시작된 지역이고
요것은 쌀 제일 먼저 시작된 지역입니다. 여기가 신석기 동아시아 신석기 농업혁명의 메카예요. 한반도에 그게 있습니다. 그다음 이것은 이제 선돌에서 이렇게 평평한 것은 여자를 나타내요. 그리고 이게 아까 비석처럼 뾰족한 것은 남자를 나타내요. 그런데 여기 태양을 잉태했잖아요. 태양 숭배를 하니까 태양을 잉태를 해서 이 잉태한 태양이 이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은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태양의 아들 아니에요. 천손무식도 생기고 우리나라 신화에 보면 전부 햇빛이 쪼였다 뭐다 해서 아들을 낳으니 뭐 했다는 게 이게 그 증거인데 이 태양을 임신한 여족장이나 여 어머니 이 상은 전 세계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감탄을 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요즘은 요 집 정자에다 다 넣었다고 그래요. 집을 줘서.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아주 감탄해야 할 유적이에요. 이게 다 충청북도, 강원도, 남쪽, 경상북도에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고고학이 발전이 안 돼서 충청북도만 지표조사를 하고 그건 충북대학이 이걸 했기 때문에 경북대학과 강원대학은 아직 못했어요. 거기 캐면은 막 와글와글합니다. 그 다음 이것은 이분들은 토기를 만들었는데 이 빗살 뾰족 및 빗살무늬 토기 첨저 토기라고 그래가지고 이 끝이 뾰족하게 만들고 이건 아주 특이해요. 그리고 이 햇빛살을 그린 무늬를 만든 독특한 토기를 만들었었어요. 그 토기의 분포도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린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북쪽으로는 청천강 조금 위까지 가고 그 나머지는 전부 한반도는 남해안까지 다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럼 안하락파식으로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중심은 이걸 원을 그리고 다시 또 중심을 그려보면은 역시 그 한반도 중부 한강 금강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은 곳하고 일치해요. 그래서 이 토기 빗살무늬 토기 이 움직임을 보고 어떻게 인구가 이동했는가를 추적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다음 이분들이 만든 것은 존대어가 있는 한국어를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존대어가 있는 우리는 이제 우랄 알타이어족에 속한 는데 언어학적으로는 이 존대어가 있는 우랄 알타이 어족 또 세계에 존대어가 있는 언어는 몇 개 있을까요? 네, 두 개 있어요. 하나가 한국어, 또 하나가 일본어. 그런데 한국어에서 만들어지고 일본어는 이게 한국어 어디서 만들어졌나? 이 진국 지역, 아까 농경이 형성된 지역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진국 사람들이 일본 구슈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일본 구슈에 가서 일본의 존대어가 만들어져가지고 이 지구상에 아버지가 가다 하지 않고 아버지가 가십니다. 이렇게 존대어를 하는 언어는 한국어가 가장 발전되어 있고 그 다음 일본어. 그 다음에 북의 사회로의 조기 이행, 십진법 척도의 사용, 기하학적 도안과 예술에 관한 관심이 햇볕을 도안을 하려고 하니까 아주 기하학적 도안이 특이하게 발전이 됐어요. 별자리 천문에 대한 관심, 태양과 천문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죽은 다음에 묻는 건 고인돌 무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이 덮개식 고인돌, 개석식 고인돌을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 요게 한족의 문화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제아사학자들이 제 말을 잘 경청을 해야 돼요.
또 중국 사람들하고. 왜냐하면은 이제 9000년 전부터 선발대가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7000년 전부터 5000년 전 사이에 대대적으로 민족 이동이 일어나. 이 한반, 고한반도로부터 요하 서쪽과 동쪽으로 인구 이동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요하 이 서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을 지금은 맥족이라고 불러요. 이걸 맥이라고 지금은 읽는데, 이걸 옛날에는 맥이라고 안 읽고 박족이라고, 박이라고 읽었어요. 지금도 일본에서는 이 맥이라고 안 읽고 박후, 박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훈독을 하라고 하면 고마라고 읽어요. 고마라는 건 곰이란 이야기예요. 지구 기후 변화로 북이 40도선 이북이 농경과 인간 상주가 가능해지자 9000년 전부터 이주가 조금 시작이 됐다가 7000년부터는 아주 이주가 활발하게 됐어요. 고한반도로부터 족장, 주로 여족장은 이 여족장이 불복을 해가지고 남족장이 자꾸 커지니까 지휘 아래 이주에서 대능하, 지금 이 요녕성 조양이 있는 지역, 시라무렌강 그 위에 있는 일대의 비옥한, 아주 농사짓기가 좋았어요. 비옥한 농경지대에 정착을 해서 정착을 했는데 이 이주민을 북방의 박족이라고 스스로 인지를 했어요. 북방으로 이동해온 박족이다. 그래서 정착 후에 고한반도에 남아있는 박족과 구분하기 위하여 정착 후에 곰을 토템으로 했어요. 그리고 새 가지고 왔던 원래 토템 새는 부토템으로 했어요. 그 다음 이 지금 맥자라고 읽는 이 치, 왼쪽에 있는 치는 북방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명칭을 단음으로 자꾸 고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북쪽의 박쪽, 북방의 박쪽이란 뜻에 그걸 치로 표시를 했어요. 이제 동물이란 나쁜 뜻도 약간 넣었어요. 그 다음에 백은 박, 발그로 처음에는 읽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백자라고 썼어요. 요 박은 북방의 박쪽, 북발로 썼다가 이 북발을 단자화한 것이 요 박이에요. 일본에서는 지금도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맥을 음독할 때는 박, 훈독할 때는 곰, 고마라고 읽어요. 중국 남방 발음의 영향, 아까 그 양자강에 굴이 많아가지고 그쪽에다 모였다고 그랬죠. 중국 민족은 그 북방의 이 하족이라고 해서 이 앙소문화 계통, 동쪽의 동이족이라고 그래서 한반도로부터 이주해, 요동으로부터 이주해 간 고조선족, 남방의 묘족, 지금 양자강, 이 세 개 민족으로 구성됐는데 인구 비례로 보면 압도적으로 남방에 묘족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막 밀려서 북쪽으로 살기 좋게 돼 기후가 변하니까 가서 그 사람 발음으로 딱 발음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오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박이 맥으로 발음이 된 거예요. 안사고라고 하는 당나라 대학자가 있는데 이 박은 제동북방, 중국 기준으로 하면은 박은 중국의 동북방에 있는데 지금 조선반도, 한반도에 있는 사만지속은 모두가 다 박류다. 같은 족속이다. 대표적, 이 맥족이 만든 문화가 어떤 문화인가? 대표적인 신석기 문화가 홍산 문화예요. 이 홍산 문화의 핵심은 우하량 유적에 있는데 우리들이 가가지고 답사하고 한 우하량 유적 홍산 문화는
이때 북쪽으로 이동한 북박, 즉 맥 쪽이 시라무렌강과 대능하 유역 일대에다가 만든 그 문화예요. 그래서 이제 문화의 항목을 아이템을 분석해 보면 한강 문화와 거의 같습니다. 그다음 요하 이동으로 이주한 예족, 이동으로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 맥족 이동과 동일 시기에 요하 이동으로 같은 시기에 방향만 달랐어요. 이 박족은 동으로 이동했다고 하는 의미로 세족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박족 중에 세족이다. 동쪽으로 간 민족이다. 이 세는 고대 한국어로 동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샛별은 동명성, 샛바람은 동풍.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 세를 한자 표기로 표음 표기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지금 예라고 있지만 세로 표기하고 세라고 읽었는데, 그러니까 요 좌변에 이것은 떼어버리면 돼요. 세라고 읽었는데, 그래서 발음을 세라고 읽었는데 역시 남방 오음의 영향으로 지금은 예라고 읽어요. 이걸 다 완전히 다른 족속으로 그 한문자에, 지금 한문자에 집착하는 것은 그것은 제아 사학자들이 완전히 지금 빗나간 거예요. 이게 뿌리는 전부, 뿌리는 어디서 나갔어요? 이거 다? 고 한반도에서, 박쪽에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볼 때, 야, 너희 안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우리 자꾸 섞이니까 박쪽이고 터주이지만, 터주 때감이지만 한강이 있고 아니가 한족으로 불러라. 또 우리는 북쪽으로 간 박쪽인데 북발이지만은 북박쪽, 박쪽이라고 읽다가 맥으로 됐고, 저짝은 새박쪽이었다가 예로 됐고 해서 이게 딱 같은 뿌리를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이 예족은 산림 산악과 밀림 사이 장백산맥과 천산산맥이라고 하는 또 큰 산맥이 있어서 강변의 그 사이사이 골짜기와 강변에 정착해서 환국에 적용하여 산림의 왕인 범을 토템으로 정하고 쇠를 부토템으로 정했어요. 농경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수렵입니다. 우리 조교가 타자를 잘못 찍었네요. 수렵을 병행을 했어요. 남성족장의 용맹한 부계사회입니다. 아주 전투도 잘하고 아주 용맹해요. 대표적인 신석기 문화가 혹시 심양에 가시면은 신랑 문화, 그 교회의 신랑 문화 유적을 한번 보자고 그러면 거기 가면은 한강 문화와 비슷한 문화 유적이 지금 크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 예족의 대표적인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요하 문명이라고 말하는 홍산 문화, 그리고 어딘지 모르겠다고 하는 신랑 문화, 이것은 홍산 문화는 맥족의 문화고 신랑 문화는 예족의 문화예요. 그다음 약 5000년 전에 한족, 맥족, 예족, 이제는 아주 요즘 발음으로 하겠습니다. 한족, 맥족, 예족 3부족이 결합해서 고조선을 건국하고 한국 민족이 형성이 됐어요. 약 5000년 전에 기후가 또 변동을 했는데 이번 기후는 요령성 일대가 비가 몇 년 안 온, 너무 가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개탄을 하듯이 홍산 문화를 만든 사람들이 5000년 전에 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돼서 갑자기 유물들을 다 버리고 묵고 이제 비가 오는 지역으로 떠나게 됐어요. 이 여족장의 지휘하에 어디로 갔을까요? 제일 먼저 자기의 역사적인 고향인 요동과 한반도로, 그래서 청천강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일부는
바로 그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요녕성 바닷가 발해만 위에 내려. 그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아주 가느다란 세력들이 중국의 동해안이 간척지가 생겼어요. 산동반도는 원래가 두 섬이었는데 연육이 돼가지고 주인 없는 간척지가 생기니까 그 간척지에 주인 없는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게 동이족입니다. 그러니까 동이족 그 원주인은 수인이라고 그래서 그 다 선주자 선주민들이 있었어요. 그 선주민들 사이에 아직 잔물이 다 씻어지지는 않았지만 주인 없는 상당히 큰 땅이 띠를 두르면서 형성이 되니까 여기는 인구가 넘치는 지역이니까 거기 가서 동이족을 형성을 한 거예요. 이 책에는 제가 지도를 갖다가 그 중국 사람들이 그린 지도를 그려놨습니다. 그 주인 없이 생긴 간척지 지도를 동이족의 그 거주지와 딱 일치해요. 그다음 앞에 하나 더 돌려주세요. 예, 백으로 백 그전 걸로. 예. 맥족이 다시 민족 이동을 남쪽으로 감행하여 주류가 여족장은 지휘 아래 요동반도와 청천강 일대까지 다시 들어왔는데 한족들은 이때는 이 북방에는 환웅족이 살았고 또 뭐 고창 지역에도 한 군장이 살고 저 밀양 지역에도 한 군장이 살고 한 중앙에는 그 원터주의 큰 군장이 살고 이렇게 몇 개 무더기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제일 청천강에 왔다 내려왔으니까는 환웅족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환웅족의 군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요거 뭐 피라논 그 초라한 그 부족들이 배가 고파가지고는 가뭄에 쫓겨서 내려왔으니까 이게 전쟁으로 몰아서 죽일 수도 있는데 한족의 군장 환웅은 맥족 여족장의 제안으로 전쟁을 해서 추방하지 않고 혼인동맹으로 두 부족을 연맹 통합시켰어요. 그래서 환웅 때 한족의 환웅족과 맥족의 주류족이 통합이 된 겁니다. 혼인동맹으로. 그리고 한족의 환웅족의 군장과 맥족 여족장 사이에 아들이 하나 태어나자 이제 그건 상징적으로 그냥 단순화시켜서 아들이 한 태어나자 그를 단군이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난 세력들이에 의하여 이제 완전히 두 부족이 통합이 된 거죠. 친족은 친가는 한족이고 외가는 맥족이고 원래 뿌리도 갖고 하니까 하나로 통합이 된 거죠. 그다음 한족 군장과 맥족 여족장 사이에 출생한 아들을 여기 삼국유사에는 단군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족을 후국적으로 이 그 아들 때 와서 그 다음 세대에 와서 예족을 후국적으로 포섭해서 고고학 유물로 측정한 건 전부 30세기로 나와요. 그리고 요임금 즉위년을 기준으로 한 동국통감 등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BC 24 B자입니다. BP, TP가 아니라 BC 30세기 이거 BC입니다. BC. BC 24세기경에 동아시아 최초의 고대 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합니다. 수도를 아사달에 세우고 두고 고고학 연대는 북경대학에서 측정을 했더니 BC 3000년, BC 2800년. 제일 낮은 게 2800년, 제일 높은 게 3000년. 고고학 문헌, 고문헌학으로는 BC 2333년. 그러면 중국은 하나라는 언제 건국됐나? 요게 그 문헌은 이제 2000년이 안 되고, 고고학 연대로 2070년이라고
법정을 했어요. 요즘 하상주 단대 공정 결과 보고서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조선은 하나라보다 고고학 연대로는 1000년 정도 앞서서 건국이 됐어요. 고조선은 문헌으로는 한 300년. 그래서 이 고조선은 동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건국한 고대 국가입니다. 중국보다도 1000년 내지 300년 먼저 건국한 나라예요. 이 중국도 그 하나라 건국에 대해서 자기 나라가 동아시아 최초의 국가라고는 절대로 말 안 해요. 지금 뭘 무슨 작업을 하나? 요임금 때 하나라 이전에 요임금 시대가 있었다. 요임금의 유적 발굴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증명하는 고고 유물이 두 점이 출토됐어요. 요령성 평강지구에서 출토가 됐는데 요게 새입니다. 뭐 독수리라고도 하고 삼조고라고도 하는데 독수리 같아요. 큰 새예요. 그 밑에 요게 곰입니다. 요게 호랑이고 요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왜 이게 금동으로 맺기를 한 이게 귀중한 유물로 무덤에서 나오는가? 이것은 고조선의 구성을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족이 왕과 왕실을 낸 그 새토템족이 이 곰토템족과 범토템족과 이리토템족이라고 하는 건 유복민이 이리토템이에요. 시류라고 해서 원몽골 또는 산융이라고 해서 원흉노 이것들이 전부 다 토템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품어 안고 통치를 해서 이게 하나의 국가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 중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은 문헌으로 나와야만 고증이 되는 줄 아는데 서양 사람들은 문자보다 이런 걸 더 중시해요. 문자는 꾸미는데 이런 건 꾸미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그다음 이것은 그럼 이분들은 무엇을 어떤 문화를 만들었겠는가? 인류 문명이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약 5,5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슈메르 문명입니다. 이게 여기에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두 강 유역에 만들어져요. 두 번째가 5,100년 전에 나일강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집트 나일강 문명. 세 번째 만들어진 것이 약 5,000년 전에 한강, 대동강, 요하 같은 그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만들어진 고조선 문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류 최초의 독립문명의 세 번째 문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만들어진 문명이 에게해 문명이라고 이건 토인비가 정립했어요. 이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이 그리스로 건너갈 때 바로 건너가지 않고 여기 있는 크레타 섬에 정착을 해서 문명을 만들어서 건너갔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만들어진 것이 황하 문명입니다. 중국 황하 문명은 서양 사람들은 하족이 만든 게 아니고 상족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상나라 문명, 상샹 시빌라이제이션이 황하 문명이고 중국 문명이다. 상족은 어떤 사람들인가? 상족은 중국의 그 후순엔 부산연이라고 하는 대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원래는 박족이었고 발해를 건너왔다. 발해만을. 즉 한반도나 요동요서에서 찬동반도로 건너와서 박이라는 국가를 세웠다가 이름은 상으로 바꾼 동이족이고 원래는 고조선족이다.
고조선족이란 말까지를 못하고 동이족까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바다를 건너왔다는 것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상문명을 만든 문명은 고조선 문명이에요. 고조선 문명이 동아시아에서는 첫 번째 나온 문명이고 두 번째 나온 문명이 황하 문명이에요. 그 이제 여러 가지로 증명이 아주 고고학적 증명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북아메리카에 가면 멕시코에 마야 문명이 있고 남아메리카에는 페루의 잉카 문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갔을까? 이 사람들은 베링 해협을 건너갔어요. 베링 해역에 가장 가까운 문명이 어떤 문명입니까? 여기 고조선 문명. 내가 그 67년에 하버드 대학에 교환 교수로 갔었는데 만 30세니까 젊은 교수였었는데 그때는 박정희 장군이 이 그 부인 가족을 못 데려가게 해요. 인질은 가족은 여기다 두려서. 그래서 밥을 지어 먹는데 아주 귀찮습니다. 젊은 사람.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 도서관 식당에 가서 아침 점심 저녁을 저녁을 사 먹고 다니는데 아침 아주 그 아주 딱 동양애 같은 아주 예쁜 여학생이 그냥 꼭 밥을 먹으러 와요. 그래서 몇 번 보다가 이제 접근을 하면서 내가 한국말로 했으면 한국에 갔으면 반응이 즉각 오는데 동양애가 귀하니까 이게 뭐,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너 중국에서 왔냐고 그러더니 아니라고. 너 그럼 일본에서 왔느냐고. 똑같이 생겼어요 한국에도. 아니라고. 어디서 왔느냐? I'm American Indian. 똑같이 생겼어요. 원래 순수한 거. 요게 내려갑니다. 지금 우리가 영화에 보거나 지금 잡종화돼서 많이 달라졌는데 아주 오리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고조선 문명은 이 문명은 다 이게 이제 그 BC 뭐 1세기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니까 이 고조선 문명은 이 BC 뭐 최고로 올라간 게 1000년 대개 그 이하에 만들어진 거니까 이 문명의 모체가 되는 것이기도 한다. 지금 이걸 확인을 제가 못하는데 확인은 뭘로 해야 되냐면 언어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책을 아무리 구해도 이 언어를 연구를 한 사람이 없어요. 언어가 알타이, 우랄 알타이 어족과 순서가 딱 같으면은 이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건 중국어는 우랄 알타이 어족이 아니고 이 동남아 유형이에요. 언어가. 그러니까는, 이 얼마나 세계 인류 문명사에서 고조선 문명이 그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초기에는 이것들을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인류의 독립 문명이라고 그랬어요. 신석기 시대에 농업을 시작을 하면은 구석기 시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동을 했어요. 농사를 안 지으니까 사냥도 하고 그 열매를 따라서. 그런데 농사를 지면은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착을 하게 돼서 이게 이제 다 문명이 독립된 문명이 돼가지고 만 몇천 년을 따로따로 사니까 언어도 달라지고 문화도 달라지고 문명도 다 독립돼가지고 그 독립된 중심 독립 문명에서 문화가 전파돼가지고 옆으로 오늘날과 같은 문명이 파생이 된 거예요. 인디펜던트 시빌라이제이션과 새들라이트 시빌라이제이션 위성 문명으로 나누었는데 고조선 문명은 인류의 독립 문명 중에서 세 번째 독립 문명이고 이 독립 문명이 우랄 알타이 어족 전체를 만들고 일본 내 어족도 만들고 앞으로 누군가 후학이 나와서 연구에 성공만 한다면은 이제 아메리카
인디안 문명도 여기서 나가서 다 만든 것이죠. 이게 인류 세계사 연구에 이 고조선 문명 연구가 아주 중요한 것으로 됩니다. 그 다음 이 유라시아 대륙 극동 최초의 독립문명은 당시 겨울에는 얼어붙은 동토의 북방 한계선에 접근해 있으면서 혹한을 극복하기 위한 환경과의 투쟁에서 독특한 문화와 생활양식과 언어와 신앙을 창조해서 전파를 했어요. 이 최초의 또 하나의 독립문명은 선행하는 신석기 시대의 한강문화, 요건 제가 만든 개념이에요. 대동강문화, 이건 북한 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요하문화, 중국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요하문명, 이건 중국 학자들이 만든 개념이에요. 이것을 통합해서 최초의 고대국가 형성과 동시에 BC 3000년부터 BC 2400년경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형성이 됐는데 이것을 아직까지 학명이 없기 때문에 고조선 문명 또는 아사달 문명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 고조선 문명 형성의 실증 자료로서는 다음의 사실이 특히 주목된다. 그 다음 약 1만 2천년부터 5천년 전 사이에 동아시아 최초의 또 세계 최초의 하나로 신석기 농업혁명이 이 지역에서 일어났다. 세계 최초의 단립벼 재배의 성공. 그래가지고 이 벼 단립벼 씨앗이 12,000년 전 충북 청원 소로리 약 8,000년 전에 규소체가 경기도 고양 일산 6,200년 전 벼가 일산 대화리 그래가지고 시계열이 쫙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강과 금강 일대에 아주 산골짜기에서부터 점점 해안으로 벼 씨앗과 토기에 붙어 있는 벼 조각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중국 사람들은 양자강에서 와서 양자강의 벼가 너희 나라에 간 것이다 하고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인천이나 금강 하류에서 먼저 오래된 벼가 나와야 될 텐데 그렇게 나오질 않고 상류에서 먼저 오리진 오래된 벼가 나온다는 것은 여기서 자생적으로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자강에서 나온 벼는 두 개가 가장 오래된 9000년 전에 벼인데 그건 길었어요. 장립벼예요. 처음에는 같은 벼인 줄 알았는데 그 서양 사람들이 권고해서 그 책을 한번 제가 읽었더니 장립벼는 인도에서 벵골 지방이 기원 같은데 온대 지방에 가면 되질 않아요. 그냥 열매가 없어 안 나와요. 풀이 돼 버려요. 또 이 우리 단립벼는 열대 지방에 가면은 열매가 안 맺어지고 풀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됐나가 아주 명료하게 구분이 돼요. 그다음 콩과 팥이 이건 이 교정되지 않은 수치로 약 7,000년 전 것이 나왔어요. 이걸 나이테로 저평가되는데 이리고 방사성 동위원소로 측정하면 이걸 나이테로 수정을 하면 약 8,000년 전에 콩과 팥이 나왔어요. 깨도 나오고 이건 한반도에서만 나온 거예요. 서양에는 AD 1730년경에 처음으로 식용콩이 동방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콩을 아주 중요하게 먹지만은 이건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식용으로 재배해가지고 전 세계에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은 그래서 한국의 식문화는 쌀밥에 콩. 콩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된장과 간장을 만들어서 쌀밥에 된장찌개. 이것은 한국의 식문화가 된 거예요. 이런 식문화는 세계에 없어요. 서양은 어떤 식문화예요? 농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되니까. 밀, 빵.
밀방식문화입니다. 밀방식문화. 이집트도 밀방식문화. 그건 바빌로니아, 메소포타미아 문화가 다 그 서쪽은 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중국은 잡곡 플러스 밀문화예요. 쌀은 한국에서 갖다 준 거예요. 인도는 장미뼈 식문화예요. 동남아시아를 다 퍼뜨렸어요. 우리는 달리뼈 플러스 콩. 이것은 한반도 만주, 중국 동해안, 한 조선족 동이족 이상 지역 일본에 퍼뜨렸어요. 그다음, 너무 시간이 가서 빨리 하겠습니다. 그다음, 약 5,100년 전부터 3,800년 전에 청동기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만든 지역이 하나예요. 최초의 청동 덩어리는 BC 31세기, 최초의 청동 단추는 BC 26세기, 최초의 비파형 창끝은 청동 창끝은 BC 26세기, 비파형 청동 검은 금년 1월 달에 중국에서 발표를 한 걸 보니까 요동 지역에서 BC 18세기 것이 새로 또 나왔어요. 그래서 자꾸 올라가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고조선 초기에 거울인, 청동 거울인데 단유 조문경이라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건 태양입니다, 이게. 태양의 햇볕. 태양. 이것은 서양 사람들이 그림만 보내줘도 감탄을 하는 건데, 요건 이 단군 신앙을 할 때 소도라고 하는 데서 제사 드리고 단군 신을 부르고 할 때 쓰는 그 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고대에 만들 수 있냐? 고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요것은 비파형 동검이라고 그래서 고조선 전기의 동검. 요건 세형 동검이라고 해서 고조선 후기의 동검. 이런 문인의 그 합기 동과 주석의 합금 비율도 중국이나 다른 지역과 다를 뿐만 아니라 도안이 아주 현저하게 달라서 완전히 이게 문명의 지표로서 모든 나라의 어느 문명에 내놔도 독특한 문명으로 시대도 조금씩 올라가요. 그다음. 거의 모든 독립 문명이 청동기 문화를 창조했지만 고조선 문명의 청동기 문화는 그 중에서도 매우 이른 시기에 이웃 고중국 문명 또 다른 독특한 합금 비율과 독특한 도안의 청동기를 제작해서 독자적 문명 유형을 형성하였다. 동아시아 최초의 고대 국가의 형성. 이 문명이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연방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중국은 연방국가가 상당히 늦게 돼요. 주나라 때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고조선 때 연방국가가 확립이 됩니다. 제가 책에는 아주 지도를 그려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 다음, 최초의 기마문화의 형성. 이 눈강유역의 송눈평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부여가 처음 자리를 잡았어요. 이 부여족이 야생마를 길들여서 말을 도메스티케이트하고 그리고 기마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여족이 기마 민족이 겸 농경 민족이 됐는데 부여족에서는 아주 관직 이름까지 전부 다 목축으로 다 이름을 붙이고 목축 중에서 말이 수장이에요. 다. 그래서 우리가 윷놀이 할 때 쓰는 윷은 윷놀이는 부여의 놀인데 모가 말이에요. 다섯 개 뛰잖아요. 유시 소고 거리 양이고 그다음 공동의 신앙과 종교 태양 숭배를 가장 중시하고 태양이 있는 하늘을 숭배했는데 최초의 고대 국가를 건국한 단군을 조상신이라고 해서 자기들은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이라고 의식을 자기 자의식을 그렇게 하면서 단군을 조상신으로 숭배를 하고
서거한 후에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단군 신이 됐다고 믿는데 이것을 탱그리즘이라고 서양 사람들이 그래요. 이 탱그리즘은 지금 우리나라는 AD 4세기에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고구려 소수림왕 2년에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단군 숭배를 지배층이 중지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그게 소멸되고 이제 아주 그 민간 신앙으로만 남았는데 중앙아시아에 간 이 고조선의 서변 후국들은 지금도 믿어요. 지금도. 키르기스스탄은 최근에 어느 그 문헌을 봤더니 다시 탱그리즘을 자기네 국교로 회복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군 신앙은 이 시기에 유일신 신앙으로 불교가 들어와서 교체할 때까지는 고조선의 공통신앙이었어요. 고조선 언어의 형성과 우랄 알타이 어족의 조어, 고대 국가 고조선은 주민의 언어를 통일해서 BC 3000년경 고조선어를 형성을 했어요. 고조선 연방제국이 해체될 때 BC 2세기경 고조선 문명권의 서변지역 민족과 부족들은 서방이동을 말타고 감행을 했어요. 이들의 이동에 동반하여 고조선어가 서방으로 확산되어서 그들의 새 정착지에 우랄족 어족과 알타이 어족이 탄생하게 됐어요. 즉 최초의 독립문명 하나인 고조선 문명은 언어 생활에서는 후에 언어학자들이 분류한 우랄러족, 알타이어족, 우랄 알타이어족을 창조한 문명이 된 겁니다. 예, 지도를 내가 하나 그린 게 있는데 다음 한번 돌려보세요. 현재 세계학계는 우랄 알타이어족의 기원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유럽의 언어학자들은 최근에는 우랄러족과 알타이어족을 분리해서 별도의 기원을 탐색하고 있어요. 알타이 어족의 기원에 대해서는 몽골인의 투르크네 만주 고대어를 탐색한 연구 보고가 간혹 있어 왔으나 이보다 앞선 언어가 또 있었기 때문에 원래의 기원과 동태적 변화를 설명하지 못해서 역시 우랄 알타이 어족의 최초의 기원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어족의 형성은 인류 초기 대문명권의 형성과 그 분산 이동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랄 알타이 어족의 기원과 형성도 이 어족의 최초의 대문명의 기원과 형성을 밝히고 그것이 유라시아 대륙의 북방 넓은 지역으로 확산된 사실의 역사적 실제 여부를 증명하면 밝힐 수 있습니다. 그다음. 예, 요게 이제, 그 우랄 알타이 어족은 고조선어가, 말타고 이동해서 형성이 된 건데, 요 어족이 만들어진 것은 요, 여기에요, 여기. 한반도, 중부에서 시작이 돼서 북방으로 가가지고 요동, 요서, 남방으로 가서는 일본 규슈, 그래가지고 일본 전체를 우랄 알타이 어족으로 만들고, 요건 이제 여기 캄차카까지 갔고, 요게 이동을 해가지고, 요게 카프카스 지역이라고 한대요. 처남선 선생이 여기서 왔다고 봤는데, 온 게 아니라 갔어요. 가가지고 여기서 유럽으로 건너가가지고, 요게 카프카스 지역인데, 이 카프카스 지역을 해서 터키로 하나는 들어가고, 요것은, 요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한 200년 정도. 그래가지고는 훈족이 헝가리로 들어가고 마자르족이 들어가고 불가르족이 들어가고 피인족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핀란드까지 에스토니아까지 헝가리 불가리아 이거 다 우리와 어순이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본말 배우듯이 6개월이면은 사전 가지고 책을 읽을 수 있어요. 똑같으니까. 그다음 우랄 알타이 어족에 속한 민족들이
고대에 속했던 최초의 독립문명은 민족 형성 및 민족 이동을 자료에 이거해 보면 민족학의 관점에서는 5000년 전부터 4300년 전에 고조선 문명이었다. 고조선 문명은 말을 순화시켜서 기마문화를 동방에서는 최초로 성립했다, 시켰다. 고조선 문명이 지역적으로 한 덩어리로 뭉쳐있던 시기에는 이 문명권에 속한 각 민족과 부족들은 공동의 언어로 고조선어를 사용했었다. BC 108년에 고조선 연방제국이 해체되고 고조선 후국민족들의 대민족 이동이 일어났을 때 서방 행렬의 고조선 후국들은 말을 타고 새 정착지를 찾아 중앙아시아로, 그 다음 여기서 좀 머물다가 이동해서 수백 년 후에 훈족, 아발족, 불가르족, 투르크족, 마자르족, 기타 몇 개 족속들이 이를 따르던 고조선 계통 동박족들이 멀리 유럽의 핀란드, 갈레리아 지방까지도 말을 타고 이동해 들어가서 정착해서 오늘날 우랄어족, 알타이어족을 유럽에도 만든 것이다. 그 다음, 이 고조선 조어 사용 민족은 유라시아 대륙 동방으로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 북으로는 에스토니아, 핀란드, 갈레리아 지방까지, 서쪽으로는 헝가리, 고대 불가리아, 터키의 이동 정착 지역까지 역사적 대장정을 거쳤다. 이 고조선 기마 민족의 역사적 대장정 과정과 현재의 우랄 알타이어족의 분포 지역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역사적 민족 대이동에 변수를 넣어 고찰하면 우랄 알타이어족의 공통조어는 고조선어이며 우랄어족과 알타이어족은 고조선조어의 동일한 뿌리에서 기원하여 형성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 우랄 알타이어족에 속한 언어를 사용하는 한국인, 만주인, 일본인, 몽골인, 위구르인, 카자크인, 우즈베크인, 투르크맨인, 타지크인, 키르기스인, 아르제바이잔인, 타타르인, 시베리아, 고아시아인, 바시코르토인, 이것도 시베리아에서 디게인, 발가르, 터키인, 불가리아인, 헝가리아인, 바스크인, 에스토니아인, 핀란드인의 조상은 기원적으로는 최초의 독립문명의 하나인 고조선 문명에 속했던 옛 조상들의 직접 간접의 언어와 문화와 문명의 유산을 아직도 약간 간직하면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건 제가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불가리아에서는 1월 달에 곰 축제를 벌려요. 그리고 이제 이 달 보고 달집도 태우는데, 그거 봤더니 그걸 굿거리라고 이름을 붙여서 무슨 뜻인지 모르고 굿거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진도 수집하고. 내가 그 논문을 쓴 다음에 불가리아에서 어떤 청년 학도가 이제 그 고인돌을 찾아서 헤맸는데 1400개를 찾았어요. 그 사진을 찍어서 책에 몇 개를 이제 수록을 했는데 똑같아요. 한국에. 조금 그 입구만 돌로 좀 더 멋있게 깎았지, 그게 이 탁자식 고인돌이에요. 여기서는 유라시아 대륙 동방 최초의 독립문명의 이름이 아직 없으므로 이 문명을 처음 탄생시킨 동아시아 최초의 고대국가 나라 이름을 빌려서 고조선 문명, 고조선 시빌라이제이션, 엔션트 코리안 시빌라이제이션, 아사달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학술 명칭을 이름 붙일 수 있다. 한국 민족은 인류의 세 번째 독립문명을 만든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 우랄 알타이어족의 종주국가예요. 예, 앞으로 이게 이제 뭐 내가 82세니까 다 증명할 시간이 없지만 후학들에 의해서 자꾸 증명이 되면은 그다음 이제 한국의
한국은 더욱더 중요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밑에 조금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네, 질문 신박사님. 오늘 그 이렇게 그 저희가 82세라고 81세라고 우리 신여 박사님 믿으시지 않으시죠? 아 정말 이렇게 연로하신데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신 박사님한테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저 예, 토론자로 나오신 신백강 박사님께서 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서로 한번 마이크를 두 분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네. 잘 드리세요. 거기 앉아서 계시고. 예예. 예. 네네네.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백강 박사님은 저희가 대동재단의 공동대표님이시고 또 유명하신 박사님이시라서 모르신 분 없으시죠? 네네. 아, 아이고 오늘 선생님 저도 앉아서 앉아서 박사님 이쪽에 나오셨어요? 응? 먼저 쌤 우리 대동 재단에서 이런 귀한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이에요. 역시 그 80평생 동안 연구를 해오신 그 정수를 우리 대동 회원님들께서 짧은 시간에 들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이제 뭐 선생님 말씀을 듣고 그 연구의 깊이나 폭이 역시 이 젊은 학자가 감히 이룰 수 없는 정말 깊고 높은 경지에 가 있다 그걸 느꼈습니다.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늘 발표하신 한민족의 기원 및 형성과 고조선 문명의 탄생 이런 제목은 그 우리 박사님과 같은 한국 학계의 원로가 아니시면 이런 제목을 소화해서 발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나름대로 일관성 있게 하나의 이론을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신 교수님께서는 그 이론의 체계를 채우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이 앞으로 이제 선생님께서 이론의 그 체계를 세우시는데 저의 말씀을 좀 참고하시라고. 네네. 네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의 지금 오늘 발표의 주 내용은 한반도에서 예족, 맥족, 한족이 기원해가지고 요소와 요동으로 갔다가 또 다시 네, 이쪽으로 왔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 요,
요하 이동으로 이주한 예족 이 4페이지에 있죠? 네. 네. 거기에서 이제 맥족 이동과 동일 시기에 요하 이동으로 가서 정착을 했고 또 한 박족은 동으로 이동했다는 의미로 새로 자칭했다. 새는 고대 한국화로 동의 의미다. 샛별, 새바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를 한자 표음 표기할 때 예로 표기했다. 이게 2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족이 한반도에서 요하 이동으로 이주하셨다고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동이 새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족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반도에서 요하 이동으로 가게 되면 서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중국에서 이쪽으로 오면 동이지만 한반도에서 요하 이동으로 가게 되면은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쪽으로 가는 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때 이 지금 여기서 주장하신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신지 그리고 예족이 한반도에 본래 살았다면 그 어떤 그 근거가 좀 남아 있어야 되는데 무슨 강 이름이 예하가 있다든지 또 산이 예 산이 있다든지 예 성이 있다든지 그런데 기록상으로 그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사고전설을 보면 호타하 지류에 거기 예하가 있다 뭐 예읍이 있다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예, 답변을 해주시죠. 예, 제가 이 선생님은 기준을 중국을 갖다가 넣으신 거 넣는데 제가 지금 이 북발이라고 한 것은 안사고를 읽고 제가 이 정리를 한 것이고 동쪽이 새인데 오음으로 변해서 예가 됐다고 하는 것은 제가 취해서 쓰긴 했지만 누가 연구했냐면 양주동 박사께서 고가 연구 일조각에서 나온 책의 앞부분에 증명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왜 얘를 옛날에는 새라고 발음을 했고 이것이 왜 예로 변했고 이것은 동쪽이라고 하는 표시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예족이 그걸 동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꼭 한반도를 기준으로 한 거기보다 했다고 한 보기보다는 요 동에 가서 상당히 오랫동안 거주를 했어요. 그래서 요동이 전부 예족 지역이에요. 그리고 동쪽으로 가지고 송화강, 제2송화강, 경박호 일대 나중에 연해주까지도 전부 예족의 지역이 돼요. 이제 신랑 문화가 그 가장 전형적으로 남아서 발굴된 지역인데 아까 그 질문은 제가 답변할 게 아니라 양주동 박사님이 견냅니다. 그걸 내가 취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그쪽에는 얘가 왜 있나? 이제 고조선이 성립된 다음에는 예족이 고조선으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만주에서 고조선이 서방으로 발전돼 나갈 때 군사 부문에서는 장군들이 거의 다 예족 출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자가 들어가는 장군들 이름이 중국 역사에도 꽤 나와요. 그러니까
예족이 제일 용감한 그 용맹했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고조선이 위만조선이 건국될 때 이제 예가 분열이 돼요. 위만조선은 고조선이 서방으로 진출한 다음에 북경 바로 위까지 진출했는데 북경 지역까지 진출한 영정하라고 한 데가 있어요. 거기까지 진출했는데 그 영정하 지역에 살다가 연나라가 그 연의 진계가 그걸 뺏어서 고조선이 패배해가지고 나나 안으로 밀려온 적이 있는데 거기 살던 고조선 유민의 아들 위만이 고조선 유민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후조선을 뺏었어요. 그런데 그 후조선을 뺏었을 때에 고조선 연방에서 다 불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연방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각각 독립된 국가가 돼버리는데 그때 예족도 둘로 짜여져서 거부를 해요. 그 복종을. 그래가지고는 예군 남여라고 하는 예족 족장이 예족 28만 구를 데리고 한 무제에게 투항을 해서 이제 군을 하나 만들어 주니까 거기 있다가 군을 또 없애곤 이동해서 거주를 시켰기 때문에 그 예족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도처에 자기가 사는 지역에다가 예족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기원이 되질 않아요. 역사의 흐름이 기원이 되는 것이지 이름 나온다고 거기가 기원이 되질 않아요. 예족은 기원은 요하 동쪽 요동반도부터 포함해서 요하 동쪽이 예족의 원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쪽에 가면은 예컨대 대련만 가도 말이에요. 호랑이들을 이렇게 애호해서 길을 붙여요. 한번 가보십시오. 아주 그냥 곰은 택하지 않아요. 전부 호랑이. 범토템의 잔풍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예족이 조선족의 그 핵심이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고 이지린 교수도 그걸 받았는지 어쨌든 예족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요동을 중시하는 견해입니다. 그런 이제 또 오늘 발표하신 걸 보면은 한민족의 기원지를 이 한반도로 보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한반도에서 이 벼 재배 그 유물이 네. 발견된 거를 아주 그걸 중요한 걸로 지금 보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벼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이제 논 답자가 물수 밑에 밭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먹는 곡식 중에서 벼는 상당히 그 문화가 발달했을 때 이게 물을 대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씨를 뿌리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수경 재배의 벼가 먼저 발견됐다고 해서 그걸 기준으로 여기서 맨 먼저 그 곡식 재배가 시작됐다고 보는 것은 이론이 있을 수 있지 않는가. 근데 네, 조금 예, 예. 또 그리고 지금 제가 금년 여름에 그 시베리아 쪽을 다녀왔습니다. 예, 한 20일 예, 동안 예, 예. 거기를 가니까 거기 이제 국립 울란우대 고고학과 교수들을 데리고 네, 네. 그 지역의 구석기 신석기 시대 유적을 답사했거든요. 네, 네. 그랬더니 그 3만 년 전 유적 그건 아주 확실하고요. 네, 네. 그리고 5만 년 전 유적이라고 해서 보여주는데 그것은 조금 뭐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가령 3만 년 전에 유적이 있다면 그 사람이 산 그게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때 뭔가 먹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3만 년 전에 사람이 살면서 이제 곡식을 재배한 그런 건 안 나오는데 거기서는 3만 년 전에 사람이 산 유적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 이 벼가 여기서 그 재배됐다는 것만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한민족이 여기서부터 출발했다. 그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은가. 그건 옛날 소련의 고고학이 먼저 발전됐을 때 네. 이 자기 공명법이라고 하는 측정 방법으로 대개 한 700년 내지 1000년 높이 측정하는 방법인데 그걸로 측정을 해가지고 구석기, 신석기 유적들을 시베리아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냈어요. 그걸 보고 이제 그 김정학 선생이 시베리아 기원설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리 민족은 시베리아에서 내려왔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은 이제 그 서양 학자들에 의하여 완전히 부정이 되는 게 시베리아에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았다면은 그 계속된 유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에 사람이 순록을 쫓아 들어갔다가 그 유적이 남았다고 하고 또는 뭐가 나왔다고 해서 연속성이 없이 거기에 있으면은 그것은 사람이 지나갔다는 얘기가 되고 일시 머물렀던 추운 지방이니까 썩지 않으니까 그런 증거이지 거기에 사람이 살았다면은 연속돼서 뭘 만들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 한반도는 벼든 뭐든 간에 강줄기에 따라 아주 연속성이 있잖아요. 딱 쭉. 지금 뭐 아주 지금 이건 왜 이걸 공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북한강에 도로 건설을 하다가 구석기 유적이 수만 점이 나왔어요. 고향신문에 몇 줄 놔놓고 내놓고 전부 쉬쉬하고 덮어요. 아마 이 도로공사의 지장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한강가에 금강, 낙동강, 영산강 이 지역은 파면은 전부 유적입니다. 그런 이 구석기 신석기 유적은 그러니까 시베리아의 유적은 한반도 유적에는 비교할 만한 것이 아예 안 돼요. 지금 그에 빠져가지고 시베리아 기원설이 어디까지 그 미스테이크를 냈냐면은 한국 민족은 고아시아족에서 나왔다. 김정배 선생님. 예. 그 고려대학에서 지금 네. 크게 실수를 하는 건데 고아시아족이 나왔으면은 고아시아족이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고아시아족이 나온 계보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나라 고대사나 이제 문자가 생긴 그 삼국시대 같은 때 그걸 갖다가 연결시키는 뭐가 남아있을 터인데 전혀 없어요. 전부 남쪽에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소련 시대에 한국이나 일본이 측정하질 못하고 이 모든 걸 대가들이 눈으로 보고 이건 몇 년 것이다. 고 이렇게 짐작으로 이걸 판단할 때 소련 학자들이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높이 올려놓으니까 전부 시베리아에서 온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은 이제는 다 낡은 학설이 됐습니다. 그래요. 뭐 이제 선생님 이론에 의하면 여기서 갔다고 보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네.
이제 그쪽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가 그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가 거기가 그 추우니까 따뜻한 지역을 찾아서 내려왔다고 그래서 이제 단절됐다고 이렇게 보는데 선생님 이론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와, 만일에 그쪽에서 이것은 성립이 돼요. 3만 년 전에 시베리아에서 산 사람의 유적이 있다. 그것뿐이지. 그 유적이 있기 때문에 한국 민족이나 한국 사람이 거기에 기원해서 왔다. 이것은 아주 비약 중에서도 비약이죠.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서 왔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명의 기원이 어디냐 지금 그걸 놓고 말하는 이제 문명의 기원은 더욱 쉬운 게 지금 여기 보십시오. 인류의 5대 문명, 8대 문명이 전부 북위40도 이남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문명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또 사람이 살아서는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되 집단을 이루어서 많이 모여 살면서 문화를 갈고 닦고 축적해서 자꾸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것은 기후가 아주 추워서 밥 먹기가 급한 데에서 몇 사람이 살아가지고는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문명은 시베리아에서는 신석기 시대에는 한 곳도 만들어진 곳이 없고 고대에도 만들어진 곳이 없어요. 다닐 레프스키라고 하는 러시아 생물학자가 이제 하도 분해서 고대 문명이 슬라브족도 만들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연구를 생물학을 벌이고 연구를 하고 소로킨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고대 러시아 문명을 증명하려고 사회학을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하고 그러나 대학자가 돼서 결국은 하버드에 와가지고는 러시아의 고대 문명은 만들지를 못했고 문화는 있었다고 해가지고 문화변동론 같은 책을 썼어요. 그래서 북위 40도 이북에서는 고대 문명은 인류는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기후 조건이 너무 나빴어요. 어쨌든 그 이제 북방 지역이 가령 내몽고라든지 이런데 조양 박물관에 가 보면 지금은 거기가 11월 달만 돼도 굉장히 추워집니다. 제가 11월 달에 갔더니 벌써 눈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이제 그 땅을 파면 지하에서 땅에서 발굴되는 거는 그 더운 지방에서만 생존이 가능한 그런 유물들이 발굴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기후가 달랐던 그 시기에 거기서 사람이 살았던 걸 알 수 있는 거죠. 구석시대. 예. 하여튼 그 문제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토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곰토템이라고 하는 게 주류 학계의 설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선생님은 그 새토템 이걸 이제 말씀하시는데 뭐 저도 이제 그동안 조이족의 토템이 새라는 걸 주장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맥족이 부토템이 새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24페이지에 이 유물 연영성 평강지구에서 출토된 이 유물 말이죠. 이걸 보더라도 이게 지금 새 토템이 중심이 돼가지고 곰과 호랑이를 포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1위까지. 이걸 보더라도 우리 민족의 토템은 새고 곰 토템이나 범 토템이 거기에 부토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 선생님의 지금 학설은 강단의 기존의 주장과 민족사학의 주장이 이 절충된
그런 이론 같이 보입니다. 아, 예. 뭐 전 그런 의식은 하지 않았는데, 네. 에,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한국 역사를 한자를 가지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 왜냐하면은 조선을 중국이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아주 본격적으로 한 것은 위만조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정복하려고 할 때에 후한서 한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삼국지 동이전 이런 것들이 외사로서 조금씩 조금씩 자기가 접촉한 분야를 쓰면서 아주 정복 대상이고 이민족이니까 폄하해서 아주 야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이것을 아무리 해석한들 어떻게 이게 역사가 나오겠는가. 그런데 이 똑같은 현상이 유럽에도 있어요. 유럽에는 문자는 그리스 로마가 썼고 나머지는 문자를 쓰질 않고 겨우 그 게르만족에 대해서 딱 우리처럼 몇 자 적어놓은 거 외에 브리타니아 섬이나 저 피레네 산맥 양쪽에는 도대체 문자로 고대를 설명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뭘 가지고 하냐면은 유물, 고미술, 네. 또 이 언어에 남아있는 상징 유물, 또 이 민속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 문자보다 더 중요한 증명이 되는가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자기네 고대사를 이렇게 그 아프리카에서 이동하기 시작해서 들어온 다음에 자기네 민족이 형성될 때부터 오늘날까지를 설명하는 그것을 보고 저는 이 아날락파의 방법이 한국 민족에게는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적용을 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중국이 문자로 아무리 우리한테 배워갔다고 말해도 천만에 유물은 우리한테서 중국이 배워가고 우리가 가르쳐준 것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상나라도 그렇고 뭐 그 밖에 예를 들면 중국이 용을 지금 토템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도 누가 가져갔나? 태백 쪽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백은 모든 걸 용으로 표시를 해요. 관직도. 태호족이. 소호족은 새로 표시를 하고. 이 태호족은 약 7,000년 전부터 5,700년 전부터 약 5,000년 또는 4,700년 사이에 이동해 갔다고 중국 사람들이 측정을 해요. 또 소호족은 5,000년부터 4,000년 사이에 이동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중국의 특징은 모든 걸 다 좋은 건 자기 걸로 만들어서 자기 거라고 그래요. 그 용은 태평어람에 보면은 진국에서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는 진국에서 그 기원이 있다. 그 동방의 진국이다. 동방의 진국은 한반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한반도에 용의 흔적이 있나? 중국의 그 산동반도의 동방에 뭐 바다밖에 없으니까 황해. 한반도에 용의 흔적이 날 보면은 지금 얼마나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남해안 일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일대의 대부분 뭐 바다 밑에 들어갔지만 거기는 용이 공룡지대입니다. 그걸 보면 그 공룡지대의 용의 이미지가 결국은 용으로 승화돼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한반도에서 진국에서 가지고 가서 자기네의 조상과 자기네의 기원은 동방의 진국에 있다. 그리고 태백이
모든 걸 가르쳐줬다고 다 썼어요. 지들도 뭐 결혼제도도 가르쳐줬고 뭐 천문도 가르쳐줬고 음악도 가르쳐줬고 그러면은 아 그거 다 아, 한국이 훨씬 한반도가 발전돼서 글로 간 거라고 봐야지. 나중에 그 중국 사가들이 예, 써놓은 것을 전부 맹신을 해가지고 그걸 한자를 풀어서 한국 역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게 옳은 방법인가. 그래서 저는 문자 해석과 문헌 고증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그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유럽의 아날락파의 방법을 도입해서 이제는 아주 객관적인 그렇습니다. 당당한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이제 용봉 문화 동아시아의 최초의 용은 그 네몽고 적봉시 사해에서 8000년 전에 용이 발굴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네몽고 옹우특기라는 데에서 그것도 이제, 내가 예, 봉황이 나왔는데 내가 이야기를 그걸 이제 최초의 봉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게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 누구죠 그 복기대 박사가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가장 먼저 이제 그 같이 답사를 갔어요. 그런데 그 용이 발굴됐다고 한 데의 이야기를 발굴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돌담이 무너진 것을 용으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묻고 그 위에다가 이제 모형을 만들어 놨는데 복기대 씨가 뭐라고 하는 것을 이거 발굴했을 때 아무도 그걸 용이라고 주장 안 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용이 아닙니다 말이야. 그럼 돌담이 무너진 건데 나중에 북경에서 와서 이걸 용이라고 어느 학자가 판단해서 그게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또 용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묶고 그 후에는 용 비슷하게 담을 돌로 박아놨어요. 그래서 그런 유적은 지금 중국이 사후적으로 만든 유적은 거기서 출현했다고 믿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 전에 중국 사람들이 해놓은 것들을 믿어야 돼요. 예를 들면 태평어람이라든지 다른 태호족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다 동방 진국에서 자기가 왔다고 하고 관직 이름을 전부 용으로 이름을 붙였으면 아, 그 용 토템은 거기서 나온 것이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보면은 만리장성은 고조선과 고중국의 국경선입니다. 그게. 그래서 예, 고조선은 융족, 산융족, 예, 서양에서 말하는 훈족의 조상족을 예, 기마병을 만들어서 그걸 지켰기 때문에 그건 말이 넘어서 들어갈 수 없게 만든 경계선이에요. 그러면 아 이건 이제 고조선의 국경이 한때 만리장성이 국경이 됐다가 오히려 넘어갔다가 다시 또 왔다고 하는 것을 아주 명료하게 증명하는 증거 유물로 봐야 되는데 그걸 아니까 한번 안동을 가보세요. 거기를 보면 호산산성이라는 고구려성이 하나 있어요. 그걸 전부 밑에를 까가지고 중국식으로 전부 개조를 해서 거기다가 장성지시원 만리장성이 여기서부터 시원 시작했다고 그래가지고 만리장성이 사내가 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안동의 단동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의 역사 조작은 그것은 반드시 다음에 실증주의자들에 의하여 비판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지금 동북공정이네 뭐네 하면서 자기 민족을 영광화하기 위해서 만든 증거 유물 조작은 그건 하나도 믿을 것이 못 돼요. 예. 그렇게 아니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과 같이 그래서 고고학 유물만 가지고 역사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문헌 연구와 고고학 연구가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이제 중국이 용을 한족의 문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족 지역에서 발굴된 용은 6천년 정도밖에 연대가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내몽고 지역은 황하문명 지역이 아니고 만리장성 밖이거든요. 그러면 왜 만리장성 밖에 동이족의 지역에다가 그 용을, 거진 용을 만들었을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한족 지역에 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용의 창조자다. 그래서 용의 계승자는 한족이다. 이렇게 하면 이론이 서는데 왜 내몽고 홍산문화 지역에다가 거진 용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한족의 용으로 할까? 그것은 이제 중국 학자들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중국 고고학자들과 권력자들의 유치성을 말하는 거죠. 네. 이게 그걸 조작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일본도 구석기 시대가 약하고 거의 없으니까 구석기 유물 조작하려고 애를 써서 하나 걸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할 거 없이 아주 사실대로 오히려 우리나라는 자꾸 묻지 않아요. 공사 늦어진다고. 그 반대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물론 이제 문헌사학이 반드시 필요한데 문헌사학에 빠지지 말고 네. 예, 문헌사학도 고증의 실증의 증명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면서 객관적인 역사를 쓰면은 저는 동아시아에서는 한반도가 인구도 가장 많았고 문명도 가장 앞섰다가 고조선이 멸망해서 한사군이 만들어져서 식민지가 된 다음에 한동안 중국 문자를 전혀 쓰질 않았어요. 거부하다가 고구려 소수림왕 2년에 374년인가 뭐 5년인가에 처음으로 문자를 받아들이고 중국식 학교를 만들어서 중국 역사, 중국 문화를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이게 신라에도 가고 백제에도 가고 해가지고 한문으로 중국 역사, 중국 문학, 중국 문화를 학생들, 젊은이들이 배움으로써 한국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뭐 우리 역사니까 다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또 그 한문 문화 속에서도 우리 흐르고 있는 한국 민족이 버리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찾아서 한국 문화의 온전한 것을 다 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조선 문명의 뭐 그걸 보면은 예를 들면은 언어 아무리 중국이 뭐해도 한자만 빌렸을 뿐이지 언어는 중국화 될듯 하다가 안 돼가지고 훈민정음 만들어서 그냥 완전히 새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 중국하고 한국 음식은 전혀 달라요. 옷도 전혀 버리지 않고 중국 흉내 안 내고 자기 옷을 입고 살았어요. 머리 모양 갓 상투 이거 전부 자기식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문명사 문화사를 중시하고 저는 이 한국 이 문헌 중국 한자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고조선 문명의 탄생 근데 고조선의 발상지를 역시 한반도로 보셨어요? 네. 예. 왜냐하면 기후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동북공정의 대응 문제와도 관련이 돼요. 우리의 출발점이 한반도다 그러면 동북방이 원래는 우리의 그 우리가 원주인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진출해가지고 이렇게 차지했다가 힘이 약할 때에는 또 돌아오고 이런 형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니 대흥안녕 동쪽과 천연산맥 북쪽은 자연적인 형세가 그 남쪽 사람들이 추위가 왔을 때 넘지 못하는 산이에요. 그 산 거의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190% 이상이 죽었지만 가장 용감한 10% 미만의 사람들은
굴을 찾아왔는데 그쪽 굴을 찾아가지 못하고 황해 지역에는 또 벌판이고 굴이 예. 없고 하니까 한반도로 들어와서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네. 여기 굴 속에 있는 사람과 그러니까,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문헌 보다는 이제 고고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그래도 이제 문헌과 이 고고학이 어떻게 서로 이 접점을 찾느냐 이게 이제 최종 결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가령 문에 비문을 썼는데 그 비가 시레무란강 유역에 서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현재 중국 서안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비명 천 마디가 그러니까 선비족이 삼국시대에 거기서 나라를 건국하기 전에 조선 건국, 고조선이 먼저 건국을 했고 그 뒤이어서 고죽유군이라 고죽국이 임금을 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조선 건국이라고 하는 이 말을 1500년 전에 그 남조시대의 유명한 학자가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건국과 관련해서 이 문헌 기록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아, 또 뭐 산해경에 대해서 일본 학자들은 그 책에 이제 가치를 가지고 논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거기에는 북해지우의 유국이란 말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북쪽 바다의 모퉁이에 나라가 있다. 그럼 북해는 오늘날의 발해거든요. 발해의 모퉁이는 발해만입니다. 그러면 발해만의 모퉁이에 나라가 있다 그랬는데 송나라 때 태평환우기에 보면 그 발해의 모퉁이에 조선성이 있고 거기서 기자가 거기에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낙랑군이 거기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다 그렇거든요. 네,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예,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예, 말씀해 주세요. 예, 고 조선이라는 기록이 중국 기록에 가장 먼저 오래된 기록으로 나오는 것은 관자입니다. 관자의 발조선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산해경은 BC 한 3세기경의 작품이고 발조선은 BC 한 6세기 내지 7세기경의 것인데 이제 이게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줘요. 왜냐하면 기자조선 운운하는 것은 이 한국 기록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는데 예, 누가 만든 거냐 하면 BC 2세기경의 예, 이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정보라 정복할 때에 그 이데올로기로 만든 혐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자가 만일에 그 조선을 정복했다고 하면은 기자는 BC 11세기 12세기 사람인데 기자 조선이 발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기자 조선이라고 했을 텐데 발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박달조선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조선이라는 말인데 이게 그 중국 사람들이 그 전에 쓴 책에 기자조선을 인정한 책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치 그 임나일본부처럼 이 말하자면 식민지 한사군을 만들었을 때 퍼뜨린 이데올로기를 유학자들 일부가 그냥 한문에 기록돼 가지고 내려온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유물은 뭘 증명하는가? 유물은 고죽국이 실제 했다는 걸 증명을 해요. 그것은 이 산해관 부근에 고죽성이 있었다고 하는 고죽국 군주의 아들묘, 군주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죽 국을 조선이라고 한 건 왜 그렇게 했겠는가? 고죽은 무언가? 그 고죽은 외로울 곳 대죽자를 쓰는 것 같지만은
주방주자를 쓴 책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고죽은 고죽이라는 발음이 아니라 고주라고도 있고, 중국계 옛날 고물이 뭔가를 보면은 고추가 돼요. 고추. 고추가 뭔가? 고추는 고조선 부여 고구려에서 가 중에, 가라고 하는 건 지방 장관이나 대장군 중에서 왕족과 관련이 있는 아주 가장 높은 가를 고추가라고 불렀어요. 그 고추가가 통치하는 고조선의 후국이 고죽국이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고죽국이라고도 했다가 그걸 조선이라고도 했다가 또는 구이라, 공자는 구이라고도 그걸 말하고,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됐나 이걸 보면은 단재신체우 선생이 비문수고 수고라고 한 책에 고족국을 조선종이라고 했다고 자꾸 써놨어요. 그래서 이 책을 찾아보니까 이런 책이 없어서 나중에 북경대학 도서관 목록을 찾아보니까 황명수문비사란 책이 있어요. 이 황명수문비사라고 한 책을 복사해서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봤더니 거기에 조선과 함께 고죽국이 동이족이라고 딱 돼 있어요. 그리고 관자에 보면은 고조선을 칠 때 고죽, 산융, 불령지, 불도화 이 네 나라가 동맹, 고조선을 지키는 동맹군이 되고, 여기는 초, 한나라, 제나라, 진나라, 연나라, 이런 나라, 조나라, 이런 나라들이 중국 측이 동주가 돼가지고 둘이 전쟁을 하니까, 아, 저게 조선이고 이게 중국이라 중국 고조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전쟁터를 보면은 만리장성보다 오히려 북경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고조선의 국격이 북경까지도 내려온 적이 있구나 하는 걸 그 전쟁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 문자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유적으로 가장 명료하게 증명이 되고, 중국 사회과학원도 그걸 못 속이고, 고죽국 위치는 사내관에다가 떡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물론 이 중국 문헌도 버려서는 안 되지만, 거기에 빠지면은 우리의 역사가 중국의 속국이 되고, 그들이 그렇게 썼으니까, 그거에서 벗어나서 고고 유물과 문화를 객관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중국을 가르쳐준 선생의 시대가 고대에 긴 시간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뭐 이 이제 시간이 더 있으면은 선생님께 좋은 말씀을 더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아까 모용은 비문은 좀 이야기.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만 말할게. 선비족은 어디서 나왔는가? 박은식 선생의 한국 그 단군 사고하고 고대 동북 역사 거기에 보면은 선비족이 부여에서 나왔다고 설명해요. 그렇죠, 그렇죠. 부여족의 한 지류에서 부여에서 저 서방으로 갔다. 그러니까 조선 건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서 기원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우리 강단사학께서도 그런 주장을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모용은 비문이 1500년 전에 쓰여졌는데 그게 문헌으로 남아 문집에 유신 문집에 남아 있으니까 그건 문헌 자료입니다. 그러나 비문에 남아 있으니까 이것은 고고학 자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왜 조선 건국이라고 했느냐?
시라무렌강 유역에서 발굴된 비에 시라무렌강 유역이 고조선의 영역이었어요. 그렇죠. 예, 적보. 그러니까 이것은 북달이에요. 그렇죠. 북달은 박달과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가 고조선의 영역이었단 말하고 조선 건국이라고. 아, 조선 건국은 조선 건국은 거기가 건국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문이라고 하는 건 자기 조상의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건국 다음에 고죽국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도 지금 고죽국은 인정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고죽국 지역에서 그렇죠. 국도의 예. 한 지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을 하고 고죽국이 건국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건국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거죠. 아, 아니에요. 고조선은 한반도에서 건국이 돼가지고 예, 북방으로 천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2의 천도 지역이 예, 요동이 개주입니다. 개주. 그건 뭘 가지고 알 수 있냐면은 이제 왕릉을 차려야 되거든요. 예, 이 수도가 된가 하는. 그렇게 예, 요동에 가보면은 예, 거대한 아주 그 왕릉 탁자식 고인돌이 한 10여 개 있어요. 그게 대주 해성을 중심으로 해서 쫙 그 일대에 퍼져 있고 지금도 아주 건축물처럼 돼 있어요. 그것은 누가 봐도 고고학적으로는 왕릉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작은 그 탁자식 고인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대주 시대에 그 이때가 이제 그 두 번째 수도인데 영토가 어디까지 갔겠는가? 그것은 송화강까지 갔고 저 흑룡강까지도 갔어요. 그리고 저 서쪽으로는 영정과 가나라고 있어요. 가나까지도 갔어요. 그래서 아무르강을 흑룡강이라고 하는데 아라고 하는 것은 언어학적으로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크다. 무르는 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한자로는 동방을 번역할 땐 수라고 번역을 해요. 이 아무르는 대강, 한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마 흑룡강까지 갔다고 하면 중국 사람들은 그냥 펄쩍 뛸 텐데. 그렇죠. 중국은 명나라가 잠깐 들어오기 왔다가 간기 전에는 명나라 저 요동이나 요하까지 온 적이 없어요. 이거 항상 이 나나 그렇사지만 왔다가 물려쓰고 물려쓰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한자를 믿지 말고 유적 유물을 믿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밤을 새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자가 서장석 선생님하고 지금 선생님들하고 한 열 분은 대기하실 것 같아서 도저히 원래 8시 반까지인데요. 두 분의 토론이 너무나 열대가 제가 중간 몇 번이나 저 말씀을 끝내자 했는데 도저히 끝낼 수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끝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 집에 갈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두 분한테 박수 한번 주시죠. 신백강 박사님하고 두분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오늘 불꽃 튀는 것 같습니다.